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모세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새벽에는 못 오셨는데 낮에 오신 분 계시면 손 좀 들어 주십시오. 낮에 이 시간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오신 분, 어제 저녁에 못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아마 부지런히 집에서 출발하셔서 조금 교회에서 같이 오셨거나 그런 것 같은데, 어제 밤에 간밤에도 같이 지내시고 새벽에도 함께 하신 분들, 또 이렇게 일부러 시간 내서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선택이 헛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여기 강남지방 12교회를 대표해서 2010년 여름을 은혜의 동산에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 불릴듯 일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육신에 많은 일들이 그대로 있지만 제쳐놓고 먼저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육신이 그리 강건하지 못함에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영혼이 바로 되기 위해 서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세상 속의 일을 생각을 하면 한가로이 여기 이렇게 머물 수 없지만 그러나 주께 맡기는 심정으로 주님 바라다보며 여기에 있는 갈급한 영혼들, 주님이 물된 동산같이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셋째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 모였을 뿐 아니라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의 표시로 바치오며 감사의 제물로 드리며 또 주님을 향한 헌신의 표를 삼았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형편과 또 삶 속에 동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또 저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모두 헤아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인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 번째 시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만 모든 것 주님 움직이시는 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말 한마디 또 하나하나 행동과 몸짓 하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뒤에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또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역자들, 찬양단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행위의 책에 써주셔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보다 더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또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서 교회의 일로 복음을 위해 저의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셔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이 지금 있는 곳 지금 행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 못지않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자리와 그 삶 속에서 넘치게 하옵소서. 저녁에 모일 성도들에게도 주님 보고 가는 발걸음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강남에서 오셔서 그런지 아니면 이 광림의 동산이 은혜로 와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표 선수들이 되셔서 그런지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은 뭐하러 오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같은 분들은 안 오셔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잘
지도도 하실 거고 주일도 지키실 거고 맡은 사역을 감당하실 거고 또 목사님들에게 충성스러운 동역자들로 잘 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점심 드시고 좀 가시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 우리 교회에 좀 이런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바꿔서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열심히 와서 듣고 자기 탓도 아닌데 자기 탓이라고 그러고 좀 들어야 될 사람들은 죽으라고 안 하고 또 들어도 뭔지도 모르고 참 불공평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셔도 교회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시겠어요? 아니면 목사님들이 근심과 걱정거리로 생각하시겠어요? 감사하기만 하고 아 정말 고맙기만 하고 그럴 텐데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을 혹시, 아, 그런 게 있는지 난 몰랐다. 그렇게 처음 들은 분 계세요? 아, 아브라함이 누구냐? 롯이 누구냐? 그리고 뭐 오늘 성경 보니까, 아, 그들이 인물 툭툭 따고 그러고 말지. 아, 그렇게 해서 네가 우아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아한다고 그러고, 아, 그러고서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이런 얘기를 오늘에서야 비로소 성경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러고 듣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 이런 설교를 처음으로 듣는 분이 계실까요? 또 제가 오늘 내가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저 김아무개 목사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의미를 찾아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줄 거다. 그리고 막 기대감에서 딱 들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사실 다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말 모르세요. 또 오늘 김 목사에게서는 무언가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었지만 무언가가 아, 나올 거다 그렇게 기대하세요? 그러면 저는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설교가 무슨 뭐 별난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주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런 설교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깨달았으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희가 막내 아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십수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아이가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몰라서 왜냐하면 어릴 때 미국을 데려갔다가 한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그냥 어린 거, 한 6개월짜리 된 거를 데리고 가가지고 미국서 계속 10여 년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된 걸 다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뭐 한 1년 지나기도 하고 3, 4년 되고 이렇게 이제 오고 우리 큰아이들도 이제 뭐 초등학생 그렇게 있었지만 아, 이것들이 설교를 듣는지 어쩌는지 말이지 얼마나 아는지 그래서 제가 제 설교 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뽑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줍니다. 너네들이 이게 어렵겠지만 근데 이걸 보면서 한글로 되어 있는 원고를 좀 보면서 우리가 아빠 설교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저 그렇게 해봐라. 근데 물론 기본적인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서로 얘기하고 뭐 밥 먹었냐 학교 갔냐 뭐 재밌냐 이런 건 얘기되지만 그래도 설교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쭉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놈들이 말이죠. 아, 뭐 이게 설교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선은 우리 교인들도 걱정이 되지만 우리 자식이 걱정이 되는데 제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제가 그래서 줍니다. 근데 이제 큰 놈들은 좀 보면 좀 도움이 된다고도 그러는데 이 작은 놈은 말이야. 이 작은 놈은 이게 뭘 도움이 되는지 어쩌는지 뭐 한글은 이제 깨우쳐가지고 뭐 읽고 그런 거 다 하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예, 보리나. 너 말이야 아빠 설교하는 거 얼마나 이해하니? 몇 퍼센트나 이해하니? 그랬더니 안 돼. 아빠가 무슨 얘기하는지 안다는 거야. 야, 그거 참 신기하구나. 너 그래? 근데 너 아빠가 주는 거 오는 거 이렇게 보니까 별로 보는 것 같지 않던데 그냥 듣기만 해도 난 이해가 돼. 그랬더니 우리 막내둥이가 이렇게 얘기해. 아빠, 아빠 설교 안 들어도 뻔히 다 한다는 거야. 뻔히 다 한대요. 어떻게 다 하냐? 아빠가 설교하는 게 뭐겠어? 예수님 잘들 하는 거 아니야? 믿음의 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상에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지난주일날도 그 설교했고 그전에도 그 설교했고 그전에도 그 설교한 거 아니야?
그거면 됐지. 그거잖아. 자, 제가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야, 그래. 근데 우리 큰 놈들은 이제 좀 크기도 하고 눈치가 있으니까, 그냥 뭐, 오물오물 이게 막내등이는 말이죠. 이게 뭐, 이게 막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내 설교가, 뭐겠어요?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열심히 세상에 한 움팔지 말고 사라는 얘기지. 하물며, 우리 막내 동이도 무슨 설교를 할지 다 알고 있는데, 성경 본문이 뭐가 나오든지 결론이 어떻게 될 건지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늘 뭐 별난 얘기를 할 거다. 그런 기대는 싹 꺾어버리시고,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혹시 이단적인 요소가 없는지, 저 설교가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없는지, 그걸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오늘 반소리를 하는 건지, 그 전에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통해, 다른 강사님을 통해 들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만 용이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빠져. 그래, 저거 저런 거야. 그렇게 들으시면, 저도 좀 편할 것 같아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 그냥 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본문이 나왔는데 아브라함 같이 돼야 되겠어요? 롯 같이 돼야 되겠어요? 다 나왔잖아. 롯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롯 같이 되면 안 되고 왜 아브라함 같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꼭 사지선다만 하거든. 곤란해되면 곤란해지만 왜 이걸 곤란해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민에 빠지는 거야. 왜 그러지? 그 답은 알고 있어요. 답이 좀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왜 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잘하네. 자,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줄거리인즉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고 우르를 떠나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가족들, 가족이라고 해봐야 자기 자식은 없으니까 혈육이라고 하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자기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자기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롯에게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롯은 조카니까, 동생의 아들이니까, 롯에게 아브라함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자기 일찍 죽은 동생의 자식, 남겨놓은 자식 롯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아무도 혈육이라고는 없는데 좋은 분도 있고 뭐 있지만 내 피붙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데 자기 자식이 없고 이게 데리고 돌아와서 어려서부터 길러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와서 같이 살고 그러다가 어느덧 롯도 나이가 들고 그리고 가나안 생활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 축복을 받아가지고 롯도 이제 뭐 자기 문 아름다움에 살림살이를 맡기고 아브라함도 그동안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함께 지냈다. 가나안 땅에 같이 지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5절부터 우리가 있는데 그 땅이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행이었던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어떻게 했다? 넉넉하지 못하였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동거할 수가 없어요?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다. 자 생각해 봅시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소유가 적을 때 동거하지 못합니까? 어떠세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를 못합니까? 소유가 없어서 동거를 못합니까? 자 아이를 기릅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전학을 하거나 그리고 애들은 줄줄이 나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힐 것도 없어. 그러면 이 자식들을 큰아버지 집에 큰 집에 양자로 보내기도 하고 어디 고아원에 떨어놓기도 하고 친척집에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 둘 그저 가장 어린 거 하나 둘 데리고 그리고 기르다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뿔뿔이 터져가지고 이상가족을 지금도 찾고 있잖아요. 자 소유가 많아야 동거를 못합니까? 적어야 동거를 못합니까? 먹을 게 많이 있으면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먹을 게 없을 때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까? 네?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셨나? 먹을 게 많이 있으면 식구가 많아서 같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밥이 넉넉히 있는데. 근데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이지만 내가 건사할 수는 없네. 차라리 내 젖을 먹일 수도 없고 내 밥을 먹일 수 없으니까 너 큰 집에 가서 너 큰 집인데 밥이라도 밥술이라도 먹으면 거기가 있으면 낫지 않냐?
큰 집에 보내잖아요.